84번. 다음 중 질식소화에 해당하는 것은 가연성 기체 분출 화재 시 주 밸브를 닫습니다. 그러면 가연성 기체가 지금 이게 저 기체가 뭡니까? 자, 우리 연소의 3조건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가연물이 있고요. 가연물. 그 다음 3조건에는 두 번째는 산소 공급원이 있어야 되고 점화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연소의 3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은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4요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소화에서는 이거와 반대되는 걸 얘기한다 했습니다. 그럼 이걸 하나라도 안 갖춰지면은 소화가 되는 거죠. 연소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소화니까, 그죠? 그래서 가연물을 없애자 하는 게 제거 소화에 들어간다 그랬고요. 산소 공급을 한번 차단해 볼까? 그래서 질식시켜서 소화하는 거, 질식소화. 점화원을 제거하자. 그럼 점화원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착화 에너지 이상이 돼야 되죠. 그 에너지 이하로 되기 위해서는 냉각을 시켜버리면 되죠. 냉각시켜서 그 온도 이하로 내려오면 점화원을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연쇄 반응을 방해하자. 부촉매 효과를 이용해서. 이거는 뭡니까? 억제시키자 해서 억제 소화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소화와 연소와 관련되는 걸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가연성 기체의 분출이라는 거는 이 가연물이 지금 기체인데 주 밸브를 닫아버리면 기체가 없어지는 거죠. 가연물이 없어지니까 제거소화에 들어가는 거죠. 이건 제거소화에 들어가고 가연성 기체의 연쇄 반응을 차단하여 소화한다.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건 억제소화에 들어가는 거죠. 억제소화. 이게 대표적인 게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였습니다. 그죠? 연료 탱크를 냉각하여, 냉각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냉각 소화에 들어가는 거고요. 연소하고 있는 가연물이 존재하는 장소를 기계적으로 폐쇄하는 거죠. 폐쇄. 막아서 공기의 공급을 차단하는 게 공기 안에 있는 산소를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질식 소화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질식 소화를 묻고 있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차분하게 이게 각각 보기가 다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하나하나 한번 찾아보시면은 실수하지 않고 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85번 포스겐 가스 누설 금지 시험지로 사용되는 것은 이거 조금 어렵게 나왔습니다. 우리 안전에 잘 다루지 아니하는 부분인데 이 기회에 또 도전하실 수 있는 분들을 한번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일단은 분류하실 때에 이 문제는 어렵게 나온 것 이렇게 또 분류하시면 됩니다. 연당지는 황화수소에 해당되는 겁니다. 보통은 이게 색깔까지 같이 이제 암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황화수소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황연흑이죠. 이거는 흑색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뭐 색깔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금 문제에서는 염화 파라듐직 하는 거는 일산화탄소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색깔은 흑색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하리슨 시험지가 지금 나오는 포스겐입니다. 그래서 포하심 이렇게 보통 많이 합니다. 그죠? 이게 포스겐에 해당되고 심등색인데 뭐 심등색은 오렌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아마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초산벤젠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시아나수소에 해당되는 거죠. 이 시아나수소이고 시초청이라고 외우죠. 청색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우리 안전에서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다.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답은 지금 포스겐이기 때문에 포스겐은 포하심. 네, 여기 3번이 답입니다. 자, 조금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 86번. 공기 중에서 아세톤의 농도가 200ppm, 메틸 에틸 케톤 농도는 100ppm일 때 혼합 물질의 허용 농도는 얼마인가? 허용 농도를 물었습니다. 그죠? 자, 이럴 경우에는요. 허용 기준부터 우리가 한번 구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구하려면 TLV분의 자, 500분의 실제 있는 200 더하기 그 다음 TLV 200분의 100 이렇게 해서 먼저 구해가 이게 1을 초과하게 되면은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이고 1 미만이면 1보다 작으면은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다 그랬죠. 계산 한번 해볼까요? 200 나누기 500 0.4네 그죠? 이거 더하기 했어요. 0.9가 나옵니다. 1보다 작죠. 그죠?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그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했느냐 안 했냐 이것만 묻는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허용 농도를 구했으니까 이 농도라는 거는 허용 농도 분의 지금 전체를 다 하면은 200하고 100하고 300이 됩니다. 그죠? 300인데 지금 기준이 0.9이기 때문에 자리 바꾸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0.9 하면은 답이 나오겠다. 그죠? 330
3.3333 뭐 이렇게 나오네요. 보니까 333.33이 있나요? 예, 333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4번이 답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 맞출 수 있습니다. 그죠? 87번. 리튬과 나트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다 알칼리 금속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두 금속 모두가 실온에서 자연 발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알콜 속에 저장하면 안 되죠. 그죠? 이건 우리가 주로 이제 리튬이라고 살짝 좀 어렵게 넣었는데 대부분 우리는 칼륨하고 나트륨하고 이거를 자연 발화성 물질을 대표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된다 그랬죠. 나트륨이 들어가면은 일단 삼류 위험물인 자연 발화성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 칼륨이나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다 석유 속에 보관합니다. 리튬도 석유 속에 보관하는데 석유 워낙에 가벼워서 석유 속에 넣어도 위로 뜰 수가 있어서 이럴 경우에는 파라핀에 완전히 밀봉을 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좀 안전성을 좀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쨌든 석유나 아니면 파라핀 속에 밀봉시키는 방식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답은 틀린 것은 했으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두 금속은 물과 반응하면 수소 기체를 발생하기 때문에 수소는 H2O인 여기 물에서 수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석유 속에 또는 파라핀 속에 밀봉을 시킨다는 거죠. 리튬은 비중값이 물보다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위로 뜨기 때문에 석유 안에만 넣어도 조금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물보다 이제 석유 속에 들어가는 게 더 안전한 거죠. 나트륨은 은백색의 무른 금속이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안전하게 하려면 파라핀에 넣어서 완전히 밀봉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답은 1번입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칼륨과 나트륨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석유 속에 보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트륨과 칼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이런 문제 푸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